안녕하세요.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은옥입니다. 회사 생활을 하다가 취미로 꽃을 배우게 됐는데요. 제 소질이나 능력이 이쪽으로 좀 더 부각되었다 해야 되나?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꽃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거든요. 우연스럽게 또 부모님이 또 여기 4평의 창고를 갖고 계시던 찰나에 소소하게 시작하면 또 키워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천 공설시장에서 꽃집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.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케줄에 맞춰서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손님 시간에 맞춰서 픽업할 수 있게 아니면 배달할 수 있게 준비해드리고 있고요. 뭐 많으면 일주일에 3번 아니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꽃시장에 가거든요. 다른 꽃집에 비해서 좀 더 다채롭고 고가의 꽃을 많이 또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장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제가 만족해야 하는 것 같아서 또 제 눈에 예뻐야 또 손님들한테도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격 대비 좀 더 고가의 꽃을 넣거나 좀 더 풍성함을 꽃을 주면 손님들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답답한 일상 꽃으로 힐링하세요.